일단 뭐 이제 가장 시장에서 크게 이제 핫 이슈가 되는 게 LG 에너지솔루션인 것 같고, 네. 기타 등등에서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 기업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소에 그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하게 되고, 예, 이제 뭐 거래 코스피에 할 수도 있고 코스닥에도 할수 있지만 이제 예비심사 청구를 하고 나서 보통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상장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일정으로 치면은.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와 있는 업체들을 좀 보게 되면 그래도 꽤 규모가 큰 업체들이 벌써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큰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일정으로 하면은 지금 그 기관 수요예측 일정이 내년 1월 11일하고 12일 날 얼마 하게, 안 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틀 동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월 27일 날이 그 구정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1월 27일 날 상장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도 지금 그 상장 예정일이 2월 25일이니까 그것도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또 성일 하이텍이라고 이제 그 2차 전지 폇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 기업도 이제 3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원스토어라고, 예, 그 SK 스퀘어의 자회사인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미 일정이 나와 있는 거죠. 예, 잡혀 있는 것들이 이제 벌써 1분기에 그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규모가 있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내년에도 공모주 시장에는 큰 것들이 많네요, 대학급들이. 그러니까 네네. 올해 못지 어떻게 보면 공모 전체 규모로 보면 올해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첫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네. 시장에 지금 기대감은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2차 전지라는 게그뭐 전기차가 앞으로 2030년 뭐 이렇게 쭉 가면서 계속해서 전기차가 좀 많이 다녀야 되는 게 부득이한 현실이고 전 세계적인 과제고, 그러다 보니까 또 2차 전지 그 배터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좀 부족한 쇼티지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성장성이나 이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의 성장성이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의무는 지금 없는 것 같고, 향후 5년 정도 뭐그 전후로 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2차 전지 회사가 상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전 세계 공급 기준으로 했을 때그 CATL이 뭐 1위고, 이 회사가 이제 22.6% 정도 되거든요. 2위 회사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래도 인정을 받는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상장을 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대략 지금 공모가 상단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그큰 딜들은 대부분 뭐 상단에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상단 결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3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그 공모 규모가 대략 한 12조 7,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해 동안에 전체가 20조. 20조였는데 이 종목 하나가 12조 7,500억이니까 대략 한 6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목 하나가 갖는 그 임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공모 규모가 크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수익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대략 그 상장 시총이 한 70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만 원 네, 했을 때요. 3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70조 2천억이면은 뭐 대략 그 지금 CATL이 심청거래소 상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회사가 한 250조 정도 아,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회사 MS가 2020년 기준으로 한24%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중국 시장이 대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닝도 CATL이 250조인데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70조 2천억에 상장하니까 그래도 뭐 가격이 그래도 경쟁력 있는 가격이 아니냐 뭐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래도 뭐 가격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경쟁력 있는 가격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제출한 그 증권 거래소에 제출한 그 증권 신고서 상에도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할때그 이제 유사 기업으로 그두개 회사를 지정했는데,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CATL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삼성 SDI예요. 두개 회사에 이제
EBITDA 멀티플을 평균을 해서 이제 적정 가치를 산출하고 그리고 이제 할인을 해서 대략 한 37% 할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산출한 가격에 상장을 하니까 대략 이제 아주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저 시가총액 한 70조 정도면 CATL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공모 규모는 크지만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죠? 네, 아무래도 예.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 거기가 200조가 넘어간다 그러면 뭐 한 70%만 가더라도 네네. 한 140조 이렇게 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말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아, 맞습니다. LG 화학이 물적 분할해서 네네. 사실 LG 화학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주식인데 네네. 이번에 어쨌든 공모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서 LG 화학에 실망했던 것들을 좀 메이크업해야 네. LG 그룹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리네요. 네. 그 다른 부분에서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대형 공모주가 많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대체로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물량 부담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2021년도 20조라고 하지만 공모 규모가 20조고 사실 그게 상장되는 시가총액으로 보면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00조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네. 2021년도에도 지금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더 많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좀 수급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게 좀 어려운 질문이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좀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거는 네. 부득이하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성장 산업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많이 계속 뭐 2010년에 그런 어떤 주요 코스피의 네. 주요 종목들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이제 좀 많이 재편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시가총액 상위 30종목을 보면 늘 바뀌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성장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컨텐츠랄까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회사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런 어떤 주요 종목으로 올라오면서 또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은 또 한 단계 또 성장하기 위해서 또 IPO로 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네. 회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자리 바꿈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성장하는데 좀 역할을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네. 약간의 이제 그런 어떤 좀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치면서. 네. 예. 이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 좀 늘 물 먹는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야,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예, 예.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예. 계속 자회사에 갖고 상장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가져가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으로 물적 분할해서 또 상장해서 자금을 가져가고 하니까 네. 원래 원주식에 투자했던 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껍데기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 네. 불편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